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두고 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마약을 두고 왜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붙었을까?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하라.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건 마약 정치다. 고 그만두고 내려와서 진짜 정치해라. 라는 훈수를 전임 법무부 장관이 둔 겁니다. 너 마약 정치하잖아. 고마해. 라고 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누워서 뭐 침 뱉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현 법무부 장관은 그럼 뭐라고 응수했을까요?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마약 정치요? 저는 어떤 정치인들에게는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 같은 거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어인가 보죠? 실제로 그 마약 정치란 말에 어울리는 일들이 꽤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 그것이 마약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을 잡겠다는데 거기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장군멍군을 한 건데 자 정익신 변호사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마약 잡겠다면서 사실 정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한 장관을 비판했고 한 장관은 마약 잡겠다는데 왜 거기서 정치가 나오냐 마약 정치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응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약 정치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 나왔으면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본전도 찾지 못할 일을 못하러 하는가. 저는 그것도 이상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 개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드럭 인덱스라고 있어요. 그게 2012년에 18이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대였어요. 2014년까지 19였는데 2020년 넘어서면서부터 2015년에 마약 개수가 23이 되더니 2020년에는 갑자기 껑충 뛰었어요. 35로. 그러니까 거의 그 50% 이상이 확 뛰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 마약 그 개수가 확 50% 이상 뛰었는데 2018년도에 대검 강력부를 갖다가 폐지를 갖다가 했죠. 예. 대검 강력부가 마약을 총괄하는 그러한 대검의 그 검사장급 조직인데 그걸 없앴단 말이에요. 박상기 장관이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활용 점정같이 2020년에는 아예 마약을 전담하는 과까지 없애버렸어요. 그게 누가 없앴냐? 그 추미애 장관이 없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조직을 갖다가 개편했는데 마약 범죄 확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조직 개편과 마약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본인이 잘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 마약을 갖다가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딴지를 갖다가 거는 것인지 이거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가? 마약 범죄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데 그러면 저 본인이 뭐 그런 걸 했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드립다 나와가지고 스스로 비판을 그 자초를 갖다가 하는지 암만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공교롭게 생각해보니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에 검찰로부터 마약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에 신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가 해명한 바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약 갖고 지금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장관과 대치 국면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 출신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금수완박이 지닌 어떤 약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죠. 민주당으로서? 예, 부패, 경제범죄, 마약범죄.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 혹은 어떤 민주당에서의 금수완박 자체가 강력 수사라든지 소위 실제적으로 정권 범죄 또 마약 범죄 이런 부분들을 부추긴 그런 방조한 그런 책임들이 없잖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오히려 국가가 힘을 모아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가고 협의해 가서 우물망을 좁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걸 가지고 말하자면 심지어 뭐 우리가 저기 이태원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이 마약만 단속했지 그거에 정신이 팔려서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마약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인덱스 상으로 나타나 있는 범죄율을 줄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뭐 한동훈 장관의 공격도 좋지만 저렇게 마약에 대해서 공격해 가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예.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냐하면 전용기 의원님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마약 문제 관련해서는 마약 수사하면 안 돼! 라고 한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리고 마약 잡겠다는데 뭐? 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건 추미애 박봉계 법무부 장관, 전임 장관들은 어쨌든 검수완박과 무관하게 검찰의 부서 개편을 통해서 마약 수사 기능이 지금 축소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마약 범죄가 지금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 것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마약 언급을 안 할 법도 한데 박범계 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못마땅한 건 알겠지만 왜 굳이 꼭 마약을 언급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지적해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 마약 정치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말에 어폐가 있는데 마약을 수사해야 된다. 저는 100% 동의하고 다시는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필요한 거는 마약이 범죄가 엄청 많이 늘어났으면 그 지금 우리가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없으면 마약 수사청이라도 설립을 해서 정말로 마약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깡그리 모아놓고 그분들이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었다면 아 정말 마약 수사에 진심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마약 수사를 굳이 검찰이 무조건 해야 된다. 검찰이 가장 잘하고 검찰만 마약 수사를 똑바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약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법무부 장관들이 마약 수사를 줄이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는 마약을 방치했다, 방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게 하느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약 수사를 굳이 검찰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마약 정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때는 뭐 어느 시장에 맛있는 김밥을 일컬어서 마약 김밥이라고 일컬었던 때도 있고 어떤 토스트를 일컬어서 마약 토스트다. 심지어 마약과 관련된 노래에 춤을 추는 연예인들도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마약 범죄가 기승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마약 김밥 같은 걸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국민들의 수준인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없어진 마약을 정치에 갖다 붙이는 마약 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